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겨울 동안 부지런히 분갈이를 하고 또 분갈이 영상도 올리고 그랬죠. 구름이네 다육일상에서 식물 전용 채널을 힐링 가든으로 분리하면서 제가 엄청 또 분갈이 하는 것마다 영상을 다 올렸더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계속 떠오던 거 토종이네 흙이에요. 진짜 토종이네 흙은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, 밴드 시절에, 유튜브 하기 전에 밴드 시절에 제가 밴드에서 인연이 돼서 썼는데 인연이 또 어머, 또 우리 또 소박한 다육맘을 알게 되면서 유튜버 그 친구랑 또 해서 또 연결된 것이 여기 전화번호가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또 이 토동이네인 거예요. 사람 인연이란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낼솔을 한번 써보려고. 이 낼솔이 약간 끈적, 이게 물이 들어가면서 약간 끈적끈적해지면서 제가 작은 분들을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작은 분들 심을 때 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어놓고 점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작은 애들 이렇게 심을 때 막 움직이지 않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낼솔도 같이 시켜봤습니다. 나중에 이거 같이 낼솔 쓰는 거 한번 같이 영상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작은 분들이나 이거 뭐 조그만 애들 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처음 써보지만 한번 써볼게요. 이 낼솔 제가 사용법을 보니까 이 가격 먼저 말씀드려 봐야 되겠네요. 이 낼솔이 착한 가격이 아니에요. 1리터에 뭐 지금 구매 가격이 8,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으니까요. 상당한 가격이죠. 또 사용법을 보니까 낼솔 2에 물 하나를 섞어서 한 물이 흡수될 때까지 한 10여분 방치를 했다가 점성이 생기면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네요. 저는 테스트 겸 해서 아주 콩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아주 조금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정말 좀 위에 커버 하려고.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쓰기에는 조금 여름에 어떨까 그 염려도 되고 해서 그냥 위에 윗부분에 쓰려고요. 요걸 1로 잡을게요. 그럼 물은 0.5만 넣으면 되겠죠. 물은 이 정도. 아, 이거 뭔지 알죠? 다이소 1,000원짜리 액비 그 통입니다. 아주 소량만 제가 테스트 해볼 생각이라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스며들고 물이 스며들고 약간의 점성이 생길 때까지 불안해요. 아주 작은 콩분이 지금 적심한 아이 아니 뿌리가 안 좋아서 잘라낸 아이 그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일단 아주 소량만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이 콩분이 얼마나 작냐면 일반적인 콩분이에요. 이 아이가 일반적으로 콩분이라고 말하는 콩분인데 그 옆에 댔을 때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예요. 그래서 이런 거 심을 때는 정말 애들이 딱 안정되게 딱 있기가 힘들죠. 그래서 낼솔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. 아주 소량 테스트 겸해서 제가 한번 써 볼게요. 일단은 저기다 일반적인 다육 배합토를 여기다 담았습니다. 담고요. 물만 들어갔는데도 약간의 점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.
이 상태에도 뭐 써도 무난할 것 같아요. 너무 딱딱해지는 것보다.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이거 얘를 이렇게 덮어주는 약간 완전히 많이 두껍게 말고요. 이제 약간 도포한다는 정도의 얘들이 흙을 꽉 잡아주겠죠. 얘들이 점성 때문에. 이쪽에만 큰, 이게 큰 러블리 로즈나 여러 가지 합식할 때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효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하고서 제가 이 아이 모닝두예요. 모닝두. 얼굴이 작아지고 작아지고 해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잘랐답니다. 이게 바짝 말랐죠. 이 아이를 여기다가 앉혀주려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. 일반적인 흙은 점성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꽂았을 때 화분이 더군다나 작으니까 꽂았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심할 것 같아서 제가 얘는 그래도 목대가 하나지만 목대가 여러 개 더군다나 짤짤한 아이들 심을 때 요거 굉장히 써볼만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지금은 외목대 하나라서 이렇게 하면 딱 이게 꽉 목대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있죠.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작은 아이를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을 만큼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. 또 합식할 때 요런 애들 여러 개 합식한다고 하면 위에 아래쪽에 흙을 넣어주고 위에 도포하는 정도 얇게 한번 덮어주고 얘들을 이렇게 합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작은 나이. 오늘 테스트 삼아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나 합식할 때나 아주 작은 아이들 합식할 때 라디칸스나 이런 목대가 가녀린 애들 심으려면 힘들잖아요. 한꺼번에 막 여러 개 심어버리고 이런데 이런 거 도포해 놓고 이렇게 가느다란 이런 요지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심어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제 생각입니다.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. 항상. 오늘은 이걸로 소꿉놀이 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